바베큐 파티장에 왔습니다. 바베큐 파티장이 우리 집입니다. 이 바베큐가 한 3시간, 4시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바베큐. 짜잔! 와, 이렇게 3시간, 4시간 걸려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닫고 해서 오늘이 2022년 7월 16일. 정년퇴임.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팔남매 중 막내 남동생. 정년퇴임을 우리 집에서 오늘 복날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여서 12시에 할 거랍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서 자, 보실까요? 바베큐 복다리미로 바베큐 합니다. 썰기 전에 영상 찍으며 요거는 풍립 바베큐이고요. 요거는 뭐니? 요거는 축하합니다. 많아. 아니 커피 자 멘트 절단식까지 사진 잘 찍어 네 또 동영상인데 잠깐만요 동영상 끝내고 아 지금 이거 포토샷 이거 찍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막내 남동생 오늘 수원농협 정년퇴임 해가지고 32년 근무하고 오늘 6월 말로 퇴임을 하였습니다. 나 목소리 이쁘게 해주 말라 그랬는데 이쁘게 해네. 그래서요 우리 가족들 모여서 청성심시 가족일동 정년퇴임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가족 파티. 신강성님의 32년 농협 생활 마침표.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청송심시 가족일동 해서 저희들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늘 초복날인데요. 초복날인데 복다리미로 이렇게 바베큐 한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주인공한테로 가볼까요? 짜잔, 박수 쳐주세요! 와, 우리 남동생이에요. 벌써 농협 들어간 지 32년 돼가지고 정년 퇴임을 했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옆에 지점장님도 이쁜 짓 하고요. 우리 올케예요. 지점장님이고요. 아, 이쁘죠?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갑자기 할 말이 없겠는데. 아, 그래요? 어머, 32년 농협생활 지점장님. 그러게요. 아, 지금요, 저희 둘째 남동생이 있답니다. 둘째 남동생이 있답니다. 우리 둘째 남동생이에요. 오산에 있고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우리 동생이 팔남매 중에 막내가 말만 잘했으면 지점장이 아니라 진짜 중앙 조합장 했지, 그 총회장. 조합장 아닌 것보다 더 아닌 게더 좋은데요. 우리 셋째 누나, 우리 막내 동생, 아,
이렇게 만나는 갈비도 잘 재워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언니 올해 7순이었습니다. 아, 둘째 언니 형부도 있고요. 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오늘 모임 진짜 고마워요. 어제 널 이쁘고 찍었어요. 그래요. 언니, 둘째 언니. 제가 셋째고요. 여기 둘째 우리 언니입니다. 우리 처남에 대해 더 이뻐요. 우리 막내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막내 여동생이 있답니다. 이렇게 날리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네, 옆으로 가세요. 네. 국장님 옆으로 가주세요. 아, 네. 네. 우리 국장님은 말씀을 더 잘하신답니다. 우리 막내 여동생이에요. 자리 빨리 차지하세요. 막내 여동생. 지금 음식 서빙했느냐고요. 정신이 없어요. 원래 막내가 이런 걸 참 잘한답니다. 차려놓으면 다 이렇게 서빙을 다 잘해주면서요. 맛있게 맛있게. 우리 막내 여동생 최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막내 한 말씀 해주세요. 국장님. 네. 10년이면 네. 강산이 변한 다르는데 네. 32년이면 세월이 변하는 세월이에요. 참 어린 시절에 네. 그래도 참 수원에 올라가서 혼자 뭐 자손과의 모습은 부모님이 없으시는데 참 고생 많이 하고 참 명예롭게 이렇게 청년 팀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은 지금 생각했듯이 저런 생활 즐겁게 건강하게 편하게 행복한 생활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여동생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칠순 잔치엔 네. 막내 여동생입니다. 오늘의 네. 최고.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우리 팔남매 청성심 씨의 팔남매 우리 큰 제일 큰 대들보 여기가 식구들이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 와, 언니 우리 새 언니예요. 그리고 우리 조카서부터는요 이제 한마디 할 건데 조카네 애들도 왔어요. 유민이 성민이도 어머어머 예뻐요. 성민이 유민이도 예쁘고요. 고기 먹으러 이렇게 많이 드세요. 언니 우리 최종학은요. 네 이제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언니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자리에 함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아멘.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아, 눈물 흘리고 있어요. 눈물이 나서. 눈물이. 천하 피아니스트. 왜냐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촌이 병원에 누워 계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빠랑 같이 가면서 아빠가 막 기도도 하시면서 근데 그때 삼촌이 누워 계신데 언제지나 언제 병원에 갑상선 할 수 있지. 갑상선. 갑상선. 근데 저한테 5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저는 그게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저희가 문별을 갔는데. 저한테 오시면서 야 이거 가져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아, 나중에 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촌이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32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20년 차인데 사실 10년을 어떻게 버티나 요즘 맨날 그 고민이거든요. 근데 32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산이 3번 바뀌는 건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애비 장모만 제가 항상 뵙지만 저도 며느리 입장으로 있지만 진짜 아 왜 울어 또 여기로 자 지금 준비하나 너무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애리 작은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희 이렇게 화목하게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리고 저도 한 가정의 며느리지만
제가 잘해야겠다 생각을 애리 잡을 것 같으면서 맨날 느끼거든요. 아멘. 그거 배우려고요. 우리 부모들도 항상 저희 심씨가 그렇잖아요. 악착같고 욕심 많고 또 하지만 고모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파주는 기쁨도 되게 크고 근데 그게 점점 저도 더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제 거 앉는 것보다 이렇게 주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면서 저 농협 그 케이크를 제가 제작을 하면서 그 사장의 친구애라 같이 제가 만든 거거든요. 만들면서 야 32년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사실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삼촌 화이팅! 아멘! 아멘.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저희 팔남매 가족 중에서 미국 들어가서 살고 있는 큰언니 순혜천,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 순혜천과 LA에서 살고 있는 헬렌 박, 심순자, 우리 여동생 둘만 빠지고 팔남매 다 모여서 이렇게 축하 퇴임식을 해 주었습니다. 아, 조촐하게 복날 차린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고 한마디 한마디 끝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남동생 집으로 내려가서 자연인이 된다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집수리도 하면서 조암 달무지집에서 여생을 노후생활을 아마 즐길 겁니다. 나는 자연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은 바우세미 농원에서 한 퇴임식이었습니다. 네, 짜짜 참석하신 모든 우리 형제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미쳐볼까요? 바우세미랍니다. 오. 영상 끝! 네,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는 소세지도 구웠고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에 모여가지고 맛있게 맛있게 준비해 놓은 거랑 같이 함께 영상도 찍으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그렇게 정년팀 축하식을 하였습니다. 반찬은 많이 많이 만들었고요. 정성껏 만들었고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답니다. 인증샷도 찍으면서 청성심 씨 화이팅 하면서 플랜카드도 뭐 준비했고요. 많은 음식들도 준비했고요. 인증샷 찍으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었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수원농협 신광석 32년 근무 정년팀 해가지고 케이크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케이크는 형제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맛있게 먹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2의 인생 자연인이 되어서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팔남매 가족 화이팅! 영상 끝! 감사합니다.